감사합니다. 와, 이승윤 오바네 콜라보 라이브였습니다. 어떻게 지내를 우리가 CD와는 너무 다른 버전으로 우리 이승윤 씨의 피처링이 있었습니다. 어머, 이승윤 김조한인 줄 김수님 선물 보내드립니다. 아니 R&B 자신 없다고 하더니 점점 나.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. 아, 정진우 님이 이런 기분이구나. 매번 떼창 요구하던 승윤 꼬숩다. 아니 우리만 당할 순 없죠. 저 다음에 나중에 이런 또 다른 분들이랑 하게 되면 네. 이렇게 좀 해야겠어요. 네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. 카메라가 켜졌을 때 해야 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라이브의 강자들한테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아니면은 본인 것도 헤맵니다.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근데 서로 정말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. 전완이님 역지사지 코러스 좋아해요. 오늘 두 분이 너무 찰떡궁합이었죠. 이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, 오반 씨의 이 곡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게 여자 버전이 또 있잖아요. 그죠? 어떻게 지내가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게 남자 버전이고 여자 답가가 있습니다. 네네네. 그 제목은 똑같죠? 네, 어떻게 지내 똑같고요. 네. 런치라는 친구가 이제 했는데 네. 이제 그 원래부터 저랑 이제 그 작업하던 네. 이제 분들이 겹쳐서 알고 지내다가 제가 한번 도와주고 싶어서 네. 데뷔 곡에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. 네. 그 이후에 또 인연이 돼서 제가 발매하는 이 어떻게 지내라는 곡이 또 그 친구가 도와주게 됐고 네. 또 그걸 통해서 또 서로 이제 상부상조 그러니까. 하게 됐죠. 음악을 할 때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. 네네. 여기서 존니 조아처럼 여러분 남자 버전 여자 버전 있으니까 여자 버전도 궁금하잖아요. 요건 남자 버전이고 여자 버전도 런치님 네. 네. 많이 좀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두 분이 같이 콜라보할 수는 없을까요? 장르가 좀 목소리 톤이 좀 아니요, 너무 달라가지고 아무거나 주시면 제가 아무거나 예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니 R&B 곡 받고 싶어요? 저는 이승윤 씨가 R&B 곡 써놓은 건 없고 없는데 받고 싶어요? 저 뭐든 다 좋습니다. 아, 사실은 장르를 또 넘나들 수 있는 보컬이니까 두 분의 또 콜라보도 살짝 또 기대하게 되네요. 네. 어쨌든 뮤직비디오에는 한번 출연해 주셔야 돼요. 네. 한 3초라도 그죠? 네. 그렇죠. 무조건 한번 가셔야 됩니다. 아니, 밖에 저희 대표님 와 계신데 지금 다 듣고 계시거든요. 근데 어차피 이게 네. 방송이 나가면은 이게 어차피 도장은 안 찍었지만 그쵸. 말하자면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효력까지. 그럼요. 안 가시면은 나중에 내용 증명이 갑니다. 내용 증명까지. 네. 그럼요. 네. 약속하신 거고요. 네.